가장 스페셜리즘은 뭐냐면 우리 가족은 달라, 내 자식은 달라, 우리 여기 그룹은 달라. 이거는 완벽한 죄예요. 상대방에 대한 완벽한 공격이에요. 그게 히틀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거의 첫 시작이 우리는 달라예요. 나는 달라. 나는 맞아.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있나 없나? 나는 특별하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그러면서 던졌던 말들은 모두 다 고통으로 활로, 창으로, 칼로 다 찌릴 거예요, 아마. 반대로 내가 그렇게 하면은 어때요? 내가 오만하게 하면 상대방들이 공격하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나는 특별해. 나는 스페셜해. 나는 달라. 이거가 있나를 보시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엄지손으로 귀를 막으시고요.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시고요. 눈을 막아요. 숨을 마셨다가 내쉽니다. H-U-M 품이요. 시작. 이러면 이걸 하시는 거예요.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그만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풀무호흡을 합니다. 끊지 말고 리드미컬하게 하세요. 당뇨에도 빈혈에도 당뇨에도 고혈압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정맥에도 도움이 돼요. 어디엔가 의지하고 우울증이 오거나 가라앉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날 때는 도움이 되어 그만합니다. 뱃살을 빼거나 장 안쪽에 지방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시고 내쉬는데요. 1초에 마시고 내쉬되 리듬을 끊지 말고 리드미컬하게 합니다. 시작합니다. 빠르지 않게 합니다. 혓바닥을 빼시고요. 사자호흡과 풀무호흡을 동시에 해볼게요. 양손을 무릎에 얹으시고요. 감정조절이 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안된다. 그러면 문정환 선생님 자리 좀 와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안된다. 그러면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기시고요. 저를 보세요. 혀는 아래로 빼고요. 눈은 천장을 보고요. 제가 일어나서 할게요.
혀는 아래로 빼고 눈은 위로 보고요. 하는데 양손은 그냥 무릎 위에 얹으시고요. 이렇게 다섯 번. 그리고 오른쪽으로 혀 빼고 눈을 위로 하고 다섯 번. 왼쪽으로 혀 빼고 오른쪽으로 눈을 보고 다섯 번. 이거 미세먼지 에코스로 넣어도 좋아요. 자, 등을 쭉 펴시고요. 턱을 당기시고요. 자, 혀 아래 빼고 눈을 위를 보세요. 시작. 그만하시고요. 왼 혀를 아래로 왼쪽으로 빼시고요. 눈은 위를 보세요. 천장을 봅니다. 시작합니다. 혀를 오른쪽으로 빼고 눈을 위를 보세요. 왼쪽 위요. 시작. 이건 진짜 억울하고 화날 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진짜 용서하려고 하고 그래 돕고 싶은데 도저히 이게 어렵다, 내 마음이 어렵다 할 때 하세요.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명치를 눌러요. 눌렀을 때 말랑말랑하면 정상이고요. 이게 딱딱하면 첫 번째 음식을 빨리 먹었거나, 두 번째 감정이 맺혀 있거나, 세 번째 똥이 차 있는 거예요. 자, 눌러보세요. 뭐가 차 있나? 저는 음식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와서 이게 말을 많이 하면 진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먹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막혀 있으면 변비가 와요. 그래서 수면 여기 점검이 되셨나요? 감정인지 음식인지 스스로 점검하시고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혀 아래 눈 위어 시아 한데요. 이거는 물화부터 미워하는 감정 그냥 다 버릴 수가 있어요. 머리를 진짜 믿고 가슴으로 믿으면 깨닫는 데는 3초 걸린대요. 그러면 내가 미운 사람이나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거짓말 마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죽일 만큼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건 행운이에요. 거짓나 에이씨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편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 생각을 여기에서 끊고 여기에서 끊는 거예요. 3초 안에 가능해요. 의지만 있으면. 이건 뇌과학에서 나와요. 선과 뇌의 향연에서. 그러면 나는 예뻐져요. 나는 살도 빠져요. 나는 어려져요. 난 주름도 없어져요. 난 소화도 잘 돼요. 하는 게 좋을까요? 좋을까요? 그냥 미워하지 마세요. 어렵지만 해야죠. 나를 위해서. 자, 누르시고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혀 아래 눈 위어 시작. 미워하는 사람을 천장에 그리고 지우세요. 다시 시작. 어우, 숨소리가 리얼리티 있어도 좋아요. 시작. 다시. 그러니까요. 시작. 다시. 시작. 이걸 하라고 시도하시는 분들은 엄청 착한 거예요. 그래, 내가 안 미워해야지. 그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안 미워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숨을 마셨다 내쉬면서 이 아래를 누르세요. 그래서 아직도 단단하다면 혀를 이제는 오른쪽으로 빼고 왼쪽 위를 보세요. 시작. 왼쪽 위에 미워하는 사람 얼굴을 그려요. 시작. 그리고 그가 또는 그녀가 천국에 가기를 바래요. 어렵겠지만 하세요. 시작. 혀 이제 반대 눈 미어. 시작. 이제 안 해. 시작. 시작.